알마게스트의 13번째로 등장하는 별자리의 이름은 오피우코스입니다. 뱀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오피스에 담당하는 사람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 오코스가 붙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땅꾼 또는 뱀주인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주인이라는 이상한 단어는 아마도 땅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하적인 어감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뱀을 다루는 사람들은 일종의 의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뱀의 독을 치료, 마취 또는 암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땅꾼 자리의 주인공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로 간주됩니다. 땅꾼 자리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땅꾼이 거대한 뱀을 들고 있거나 이 거대한 뱀에 감겨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땅꾼 자리 역시 마차부 자리처럼 형태와 맞아떨어지는 신화나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아스클레피오스 이야기에서는 어쨌든 뱀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차부가 염소를 들고 있는 것처럼 뜬금없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별자리 역시 분명 아스클레피오스 이야기보다 더 오래된 원형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멸이라는 뱀의 상징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그래서 뱀과 관련된 신화는 오래된 문명 어디서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땅꾼 자리가 원래는 황도 12궁에 포함되는 별자리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별자리 경계를 기준으로 보면 태양은 정갈자리보다 땅꾼 자리에 더 많이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는 넘쳐나는 잘못된 별자리 정보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자리 경계가 그어진 것은 1928년의 일입니다. 황도 12궁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별자리 경계라는 개념도 없었고 별자리의 형태 역시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땅꾼 자리의 주인공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과 코로니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어머니가 아르시오네라는 설도 있습니다. 코로니스는 아폴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이스키스라는 사람과 동침하였습니다. 코로니스의 부정을 까마귀가 아폴론에게 일러바쳤습니다. 까마귀는 코로니스의 부정을 알린 대가로 상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아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아폴론은 크로니스에게 화살을 쏘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죽는 건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의 불꽃이 크로니스의 시신을 휘감았을 때 아폴론은 크로니스의 뱃속에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현명한 켄타우로스인 케이론에게 맡겼습니다. 케이론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의술과 사냥술을 가르쳤습니다. 케이론의 교육을 받은 아스클레피오스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미노스 왕의 어린아들 글라우코스가 꿀 항아리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가 글라우코스의 시신을 살펴보는 동안 뱀 한 마리가 시체에 다가왔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지팡이로 뱀을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뱀 한 마리가 약초를 물고 나타나 죽은 뱀의 몸뚱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죽은 뱀이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도 똑같은 약초를 구해 글라우코스의 시신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글라우코스도 되살아났습니다. 히기누스는 바로 이 사건이 땅꾼 자리가 하늘에서 뱀을 쥔 형상으로 그려진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인들은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은 아테나 여신으로부터 메두사의 피를 선사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메두사의 왼쪽 정맥에서 흐르는 피는 독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 정맥에서 흐르는 피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약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가 되살린 사람이 마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였다고 합니다. 히폴리토스는 마차 부자리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풀로 히폴리토스의 가슴을 세 번 두드리고 주문을 외워 히폴리토스를 되살려냈다고 합니다. 저승의 왕인 하데스는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영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데스는 이 문제를 제우스에게 말했고 제우스는 벼락을 내려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습니다. 아폴로는 아들에게 내린 가혹한 처사에 불만을 품고 제우스에게 벼락을 만들어준 3명의 키클로파스를 죽였습니다. 제우스는 아폴론을 달래기 위해 아스클레피오스를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땅꾼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땅꾼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2등급의 별 땅꾼자리 알파별입니다. 땅꾼자리 알파별을 지칭하는 이름에서 G는 무음이기 때문에 라설 허웨로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아라비아어 라스 알 하와에서 유래한 것으로 뱀을 잡는 사람의 머리를 뜻합니다. 땅꾼자리 베타별은 세벌라이입니다. 아라비아어로 양치기 개를 의미하는 칼브 알 라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라비아 전통에서 땅꾼자리 알파별과 베타별 인근은 양들이 방목된 목초지를 상징합니다. 땅꾼자리 알파별은 양치기이며 알라사칸이라 불리는 1년의 자리별이 목초지를 두른 담장을 상징합니다. 이 지역의 희미한 별들은 모두 양떼입니다. 톨레마이오스는 알마게스트에서 땅꾼자리 베타별의 위치를 뱀을 쥐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어깨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치에는 감마별도 함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 어깨에는 땅꾼자리 요타별과 카파별을 놓았습니다. 땅꾼자리 델타별과 엡실론별의 이름은 각각 예드 프리오르와 예드 포스테리오르입니다. 알마게스트 아라비아어 버전에서 이 별들은 손을 의미하는 알야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라틴어로 앞선 것과 뒤에 선 것을 의미하는 프리오르와 포스테리오르가 부과되면서 각각의 별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 따르면 오른손은 땅꾼자리 뉴별과 타우별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별의 이름이 땅꾼의 왼쪽 손에만 지어진 것은 수수께끼입니다. 땅꾼자리 에타별의 이름은 사빅입니다. 이 이름은 아라비아어 알사빅에서 유래되었는데 뜻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 것 또는 경주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이 이름이 두 개 별, 즉 땅꾼자리 제타별과 에타별을 동시에 이르는 것이거나 두 개 이상의 별을 지칭하는 복수형 명사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땅꾼자리 람다별은 머르픽입니다. 아라비아어로 팔꿈치를 의미하는 알 마르픽으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별의 이름은 마르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번역가가 F를 길게 늘어진 S로 혼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철자가 교정되어 머르픽이 되었습니다. 땅꾼자리는 우리은하 미리네에서 발생한 초신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되기도 한 별자리입니다. 때는 1604년이며 땅꾼자리 크시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 당시 최대 밝기가 마이너스 3등급에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별은 요하네스 케플러가 새로운 별을 의미하는 드 스텔라 노바라는 논문으로 기록하여 케플러의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춘분 즈음에 별지기들은 메시에 마라톤을 즐깁니다. 메시에 마라톤은 메시에 목록상의 110개의 천체를
하룻밤에 모두 관측하는 별지기들의 마라톤입니다. 메시의 마라톤 역시 달리기 마라톤만큼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천여자리 은하단을 빠져나온 별지기들의 피로감은 절정에 달합니다. 땅꾼자리는 바로 이때 만나게 되는 별자리인데 하나같이 멋지고 찾기 쉬운 구상성단들로 별지기들을 위로해줍니다. 별지기들의 바이블 딥스카이 원더스에서는 6개 장에 걸쳐 총 29개 관측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반이 넘는 15개 천체가 구상성단입니다. 가히 구상성단의 별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M62부터 찾아보겠습니다. M62는 정갈자리 타우별 및 정갈자리 엡실론별과 직각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꺼운 붓으로 하늘을 턱 찍어버린 듯한 광경을 연출하는 땅꾼자리에서 가장 밝은 구상성단입니다. M62에서 북쪽으로 4도 지점에서 M19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잡이 망원경에서 M61을 남쪽 모서리에 두면 한시야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꾼자리 세타별 및 36별과 함께 납작한 이등변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M19는 M62보다 별들이 좀 더 촘촘하게 뭉친 듯한 인상을 줍니다. M19에서 동쪽 1.5도 지점에는 NGC-6293이, 북북동쪽 1.5도 지점에는 NGC-6284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 NGC 구상성단들은 M19보다 2등급 더 어둡습니다만 별거품이 일고 있는 듯한 구상성단의 자태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구상성단들입니다. 땅꾼자리 크시별에서 북쪽 2.5도 지점에는 M9가 있으며 M9에서 북동쪽 1도 지점에는 NGC-6356이 있습니다. 2도 이상의 광시야를 보여주는 접해율에서 한 시야에 두 개의 별거품이 담겨들어오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꾼자리 제타별에서 P별을 향해 내려가다 보면 약 2도 지점에서 나란히 서 있는 7등급의 별 두 개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세 번째 별이 있다면 세 번째 별이 위치할 지점에 별거품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구상성단 M107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땅꾼의 몸통으로 올라갑니다. 땅꾼자리 제타별에서 땅꾼의 머리를 향해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5등급 별을 징검다리처럼 만나게 됩니다. 각각 땅꾼자리 23별과 30별입니다. 이 두 개 별이 만드는 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직각을 만드는 꼭지점에 구상성단으로서의 자태를 뽐내는 M10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별을 직각 꼭지점으로 하고 30별과 23별을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꼭지점을 장식하는 구상성단 M12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구상성단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M12는 M10보다 4000광년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6등급으로 빛나고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땅꾼자리 에타별에서 베타별 사이 중간 지점에 4.5등급의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별의 바로 옆에는 NGC-6366이라는 구상성단이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NGC-6366에서 북동쪽 3도 지점에 M14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NGC-6366보다 2배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2등급이나 더 밝은 이 구상성단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별거품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땅꾼자리를 훑어내다 보면 마치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입 주위에 하얀 우유거품이 묻어나듯이 따뜻한 별거품이 가득 묻어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메시의 마라톤에 참가 중이라면 한가득 묻어난 별거품에 입맛을 다시며 이어진 여정을 위해 은하수 한복판의 궁수자리로 풍덩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